몇몇 항공사들이 요청하지 않지, 뭘 요청하지 않아? 어, 출생증명서 얘기하는 거야. 출생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죠. 그리고 몇몇은 뭐 하는 거야? 요청하는 거지. 요청하다를 받아야 되거든? 어, 뭐로 받아야 돼? 두루 받아야 돼. 이걸 뭐라고 해? 네, 대동사라고 하죠.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면 두루 받고요. 비동사라면 비동사로 받죠. 조동사는 조동사로 받고요. 맞지? 네, 2번. 슬프게도 우리의 환경은 훨씬 더 더럽죠. 뭐보다?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이즈를 받아야 되지. 뭐로 와야 돼? 워스죠. 이것도 일종의 대동사죠. 네. 3번. 지금 우리는 동사를 대신한 표현을 보고 있습니다. 3번. 잠깐. 어, 핸드폰 뱅킹, 그러니까 텔레폰 뱅킹 하는 것은 놓여지죠. 그래도 되는데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표준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개인적인 고객들에게. 어디 안에서? 다음 10년 안에. 그죠? 고객들은, 그래도 보면 이게 약간 옛날 문법이긴 한데 니드 다음에 네버가 뒤에 붙었단 말은 니드가 조동사라는 얘기니 일반 동사라는 얘기니 낫키니니 캔나시니 캔나시잖아 낫이 뒤에 붙었단 말은 이게 조동사라는 얘기거든. 조동사 뒤에 뭐 나와야 돼? 동사 원형 나와야 되는 거죠. 니드는 조동사로 쓰기도 하고 일반 동사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해서 돈 니드 하면 뭐 나와야 돼? 돈 니드 이때 하면 투죠. 니드 낫하면 동사 원형이에요. 맞아. 아주 약간 수능스럽진 않은데 알면 알아야 되는 문법 중에 하나고요. 고객들은 뭐할 필요가, 결코 뭐할 필요 없어? 그날 그녀의 지역에 브랜치 하면 지점 얘기하는 거지. 은행 지점? 은행 지점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집에서 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조동사 갑자기 니들 물어봤고요. 네, 6번으로 합시다. 6번. 스트레스 양, 어떤 스트레스 양?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 양은 have to do it가 뭐니? 관련이 있다죠. 관련이 더 많죠. 뭐랑 관련이 많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관련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는 반응하는 방법의 차이라는 얘기지. 무엇보다는 그것이 문제 자체가 위드가 나왔는데 위드는 일로 걸리는 거잖아. 얘를 대신한 have to를 대신한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have to를 대신하니까 뭐로 나와야 돼? does죠. 뭐랑 관련 있는 것보다는 문제 자체와 관련 있는 것보다는. 이것도 대동사죠. 네. 어, 이해되시죠? 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표가 문법 문제 같은 게 목표가 아니라 끊어가면서 하는 게 목표니까 네, 잘 계속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네, 다음에 5번. 그들은 그들의 총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대. 그리고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사용했을 때지. 뭐로 가야 돼? did. 사용했을 때 그것은 주로 뭘 위한 거야? 코요테라든지 방울뱀들을 쏘기 위한 것이었죠. 이 없이 쓰진 않았다. 네, 그 다음에 6번. 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worldly, 보통 이렇게 명사 다음에 LY 붙으면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세속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세속적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세속적인 즐거움을 찾고 있죠. 뭐 돈이나 이런 것들, 세속적인 즐거움을 찾고 있죠. 그러나 결코 그 세속적인 즐거움을 잡지 못하죠. 만약 그들이 뭐 한다면? 잡는다면이겠지. 그지? 만약 그들이, 가정법 쓰는 거야, 가정법. 만약 그들이 세속적인 그 즐거움을 잡는다면, 그들이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를 텐데, 세속적인 즐거움을 잡지 못하니까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왕창 벌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지. 그지? 네. 주제, 계속, 머릿속에 계속 생각 돌리면서 주제가 뭘까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6번으로 하겠습니다. 아, 7번. 설명해볼까? 만약. 만약 네가 의외로 호크를 많이 모르네. 매죠. 매. 만약 네가 매라면 또 역시 가정법 썼죠. 너는 뭐 할 거야? 사물들을 보겠죠. 뭐로? 색깔로 보겠죠. 뭐처럼? 사람들이 뭐 하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이죠. 뭐라 해야 돼? 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 독수리는 아, 이 매는 생명이 아니다. 그렇죠? 네, 긴데요. 일단 단 먼저 설명드리면요. can not to라는 표현인데요. can not to가 뭐죠? 네, 올라와서 다시 설명할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may well 못 마는 건 당연하다. may as well 못 마는 것이 낫다. may as well A하는 것이 비유하는 것보다 낫다. can not find 못 마지 않을 수 없다. can not to 아무리 못 마해도 지나치지 않다. do not think 뭐 단지 못 마기만 된다 이런 뜻이야. 자, 외워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못 마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주제문이야. 주제문. do nothing 것도 주제문이고 못 마지 않을 수 없다도 주제문이야. 못 마는 게 더 낫다도 주제문이고 다 주제문이야.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볼까? 대학은 완전히 다르죠. 뭐랑 달라? 고등학교랑 다르죠. 왜냐하면 너 자신 스스로에게 혼자이기 때문이지. 내가 아무리 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스트레스는 강조하다.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뭐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 배우는 뭘 배우는? 독립심을 배우는, 독립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무도 없죠. 뭐 하는 게 아무도 없어. 워크 한번 해볼까? 워크. 너를 강의실로, 강의로 워크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워크 해볼까? 걸어가게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걷다가 아니라 걸어가게 하다지. 그렇죠? 그리고 너는 뭐 할 필요가 있어? 동기부여 할 필요가 있죠. 니드 투적이냐? 부정 없으니까. 너 자신에게 동기부여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 누가 아무도 없어? 너를 너의 숙제를 하게 할 사람이, 만들 사람이, 사역동사죠? 너를 숙제를 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의 스케줄을 정하게 만들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정각에 너를 수업에 도달하게 만들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인 거죠. 독립심에 대한 얘기지. 스스로 해야 된다. 그죠? 스스로 해야죠. 이제 생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불행인지 다행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집이 쫄딱 망해서 그때 이후로 학비를 받아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학비, 생활비. 학원 가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해버려가지고 이모의 꼴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도 군대 갔다 오면 돈 안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어떻게 해. 2년 있으면 군대 가야 돼. 2년 있으면 이때 내 군대 있다. 참 추운데 집에 안 있고. 아닌 것 같지. 얼마 안 2년 금방 간다 얘들아. 따뜻하게 집에 있어야지. 네. 2번으로 하겠습니다. 포테이토 빵은 맛있죠. 소동사 주어가 뭐죠? 소도하다 보니? 주어도지, 놔두지. 뭐도 그렇다? 포테이토 숲도 그렇다. 이상한 예를 받으니까 이상한 거지. 그치? 다시, 포테이토 빵은 맛있다. 포테이토 숲도 그렇다. 내 다음에. 포테이토 팬케이크는 맛이 좋죠. 또 마찬가지 소동사 주어지. 포테이토 캔디도 그렇다지. 근데 이때 테이스트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로 가야 돼? 두루 받아야 되지. 맞지? 소 동사 주어 나도 주어도 이런 뜻이야. 니더 동사 주어도 나도죠. 니더라든지 뭐가 나오고 동사 나오고 주어 나와도 주어도라는 뜻이죠. 맞지? 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10번. 음악은 일상적으로 인식되어지죠. 뭐하고 인식되어져? 아름다운 거 인식되어져. 소동사 주어도 소리도 그렇다는 얘기지. 소리도 뭐 한다는 얘기야? 아름다운 거 인식되어진다는 얘기잖아. 물어봐야 돼. 아죠. 소리도 그렇다. 뭐 같은 소리들? 속삭임. 뭐의 속삭임? 바람의 속삭임. 뭘 통한? 흔함을 통과하는 바람의 속삭임 같은 것들. 또는 부드러운 퍼링은 고양이의 퍼링은 뭐예요? 고양이의 가르는 거리는 소리 있잖아. 그런 것 같은 일상적인 소리들도 아름답다는 얘기죠. 아죠? 이것도 이걸 이 글을 이 글을 통해 내가 훨씬 얘기가 다 뭔지 알겠지? 뻔한 방에 올라가고 있죠 지금. 네, 11번. 일단 삽입 들어갔고요. 이걸 문제 앞으로 꺼내서 상관없고 이렇게 꺼내서 상관없고요. 주목되어져야만 한다. 대디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원래. 아세? 뭐가 주목되어져야 돼? 이것이 때란 얘기죠. 근데 어떤 때야? 프린스플이 뭐니? 교장이 펄이야. 그렇죠? 그래서 CIPL이야. 욕. 아시? 교장 욕. 아시? 헷갈리면 안 돼. 원칙 원리야. 뭐의 원리? 인종의 평등과 형제의 그런 원리가 바이노미스는 네버거든요. 결코 뭐 하지 않았어? 널리 인정되고 인식되지 않았죠. 뭐만큼? 오늘날 뭐만큼? 인식되어지는 것만큼이지. 그치? 물어봐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현대시대가 가장 인종평등과 형제가 제일 많이 인정되는 시대다 얘기하는 거죠. 옛날엔 그러지 못했다. 됐어요. 네, 다음 12번. 해볼까? 네. 수십억 년 전에 화성은 가졌는데 뭐가 있어? 많은 공기가 있어. 살 들어갈 때 빼볼게. 뭐보다? 그것이 오늘날 뭐하는 것보다? 가지는 것보다지. 그치? 물어봐야 돼.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해석까지 다시 정말 살펴보는 거지. 다 해볼게. 수십억 년 전에 화성은 많은 공기를 가졌죠. 뭐일지라도.
그것이 주로 이산화탄소일지라도 뭐가 아니라 탄 질소와 산소의 혼합물이 아니라 뭐하는 우리가 지구에서 숨쉬는 질소와 산소의 혼합물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였을지라도 많은 공기를 가졌다는 거죠. 그보다 그것이 오늘날 갖는 겁니다. 이제 네, 그 다음에 13번 시험 할까요? 연구자들은 믿죠. 뭐라고 믿어? 울음과 웃음이 스테이프롬이 뭐죠? 컴프롬이랑 같으시잖아. 생겨나다죠. 나온다는 거죠. 뭘부터 생겨나는 거야? 뇌의 같은 부분으로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슬픔을 인식하는 부분과 웃음을 인식하는 부분이 같다는 얘기죠. 그치? 마치 뭐처럼 보통 just as ace of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so는 그냥 많이 생각해버리고요. 마치 a처럼 비하자지. 마치 뭐처럼 웃음이 만드는데 많은 건강한 혜택을 만드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발견하기를 뭘 발견해? 울음도 뭐 한다는 거야? 또한 뭐 한다는 거야? 만들어낸다는 거죠. 프로듀스 받아야 되겠지. 뭐로 가야 돼? 너 스스로. 맞죠? 카타르시스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아, 울음을 통해서 뭐 건강이 뭐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네, 16번, 14번 들어가겠습니다. 14번. 뭐 하면서 종이 eaten away 되면서, 야, eaten away 한번 생각해볼까? 종이 eat away 되는데 말은 뭘까? 어? 아니, 안 들려. 미안하다. 안 들려. 아, 틀린 상관없어. 왜냐면 내가 나도 이거 몰라서 찾아봤거든. 녹슨을 거죠. 오, 좋아, 좋아, 좋아. 부식시키다, 부식시키다. 종이 부식되어짐에 따라서 그들의 소리도 뭐해? 변하죠. 게다가 더 작은 종들은 더 빨리 부식되죠. 뭐다? 더 큰 종이 부식되어진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웨이가 부식하다는 걸 찾는 애들은 영어학이 되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나중에 부식하다는 어려운 말 쓰는 것보다 이런 표현 쓰기 훨씬 더 고급져요, 영어 자체가. 그래서 영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는 단어 막 네이버에서 찾아서 찾지 말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다음 15번.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의식적인 행동이죠. 근데 어떤 행동이야? 작가가 행해야만 하는 행동이지. 그를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작가라면 그를 스스로에게 의식적으로 행동하도록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치 뭐처럼 마치 뭐처럼 그들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프로젝트에서 어떤 프로젝트 로직이 뭐죠? 논리를 요구하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것처럼 아주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아세요? 좋은 글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잖아?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지. 뭐일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뭐 한다고 생각해? 자연적으로 생겨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is가 아니라 이스가 아니라 더스죠. 여기서 두하는 건 날아가는 거지. 이걸 맨날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 두하고 들리잖아. 그지? 막 조금만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시 정리하면 정리해볼게. 아,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두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이나 강조나 대동사로 쓰인다. 니드는 부정문에도 쓰이고 의문문에도 쓰인다. 근데 부정문에서 의문문에도 뭐로 쓰인다? 조동사로 쓰인다. 긍정문에서는 일반 동사로 쓰이고 관용적인 거 외워야 되는데 can not to may well 네 may as well 네 may as well a as b can not find do nothing but 이게 의미상 워낙 중요한 것들이라서 완전히 외워야 되고 so 동사 주어는 주어도죠. 근데 비동사일 땐 미동사 일반 동사일 땐 둘을 쓰지. 하나 더 추가하면 need 동사 주어는 주어도인데 이건 뭐의 방법이야? 부정의 방법인 거죠. 그렇지?